안녕하세요. 김조TV의 솔루스입니다. 모태솔로는 이름 그대로 애인 한번 사귀어보고 싶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청춘 남녀가 고민하는 연애할 수 있을까 주제를 가지고 인터랙티브 필름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플레이어는 29년 인생에 잡아본 여자 손이라고는 엄마 손밖에 없는 남자 강기모가 되어 소개팅 자리에서 여러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첫 선택은 소개팅 시작 전 카페에 미리 와 있는 기모가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메신저, SNS, 동영상 채널 등으로 수많은 소개팅 흔적, 연애 관련 인터넷 크리에이터 등 연애에 목마른 기모가 활동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대화에는 직접 답장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카페도 둘러보고 핸드폰도 할 만큼 했으면 드디어 가게로 소개팅 상대가 들어오는데 이때부터 이미 게임을 알고 있는 플레이어가 아니라면 아차하게 만듭니다. 두 여자가 같이 들어오는데 대체 누가 소개팅하기로 한 김유미인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괜히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게 시간을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듯 모태솔로는 게임 내에서 보이는 내용을 단서로 삼아 눈치껏 행동해야 하는 현실감 넘치는 경험을 시켜줍니다. 반면 모든 내용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개팅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봐왔던 수많은 연애 관련 지식들, 친구의 조언 등이 머릿속에 스치듯 떠오릅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선택에 대한 행동을 29년 산 모태솔로 강기모가 한다는 것. 분명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고른 선택지가 아닌데 변해가는 유미의 표정을 보며 플레이어의 속까지 답답해집니다. 소개팅에 집중해도 연애를 성공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 상사나 친구의 다급한 연락이 오는 등 신경 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선택지를 고르며 소개팅을 진행하다 보면 결말에 도달하게 됩니다. 총 8종류의 엔딩이 준비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다른 엔딩보다 더 빨리 게임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모태솔로는 다소 뻔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흔한 남녀 사이에 소개팅을 두고 온갖 사람 사이에 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로 상처받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하는 순간을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잘 녹여냈습니다. 게임 플레이 내내 손발이 오그라들기보다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화면에 보이는 기모를 한 대 쳐주고 싶을 정도로 이입되게 만드는 모태솔로는 현재 스토브 인디를 통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겜조TV의 슬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